오늘은 또 오랜만에 돌아온 QTV 베트남 호치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콘서트가 있는 날인데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베트남까지 왔으니까 쌀국수의 본고장에서 한번 쌀국수를 먹어보고자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에요. 다행히 호텔 근처에 팬들이 없어서 쌀국수 먹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분들께서 어제 공항에 진짜 많이 나와주셨거든요. 와, 오랜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었고, 또 원래 이렇게 저희가 오면 호텔 앞에 밤새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그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도 너무 피곤하시고 저희도 그 나라에 가서 좀 문화를 좀 즐기려면 조용히 다녀야 되는데 팬분들께서 따라오시면 그래도 쉽지 않으니까, 와, 이렇게 또 있을 때만 있어주시는 또 우리 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와, 보십시오 여러분. 야, 이게 베트남입니다. 오토바이 호치민의 로컬 분위기를 물씬 느껴보면서 쌀국수 맛있게 먹고 올게요. 안녕. 진짜 오토바이 진짜 많아요. 와, 계속 오토바이 지나요. 이 길거리 나오니까 진짜 베트남 온 기분 난다. 오늘이 또 토요일 주말 오전이거든요. 사람이 많을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도착했다. 도착을 했습니다. 토헝이라는 가게고요. 다행히 많은 사람이 많이 있네. 일단 들어가서 자리를 좀 잡아볼게요. 자리 앉았고요. 메뉴 먼저 찾아볼게요. 한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메뉴가 번역이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 쌀국수 고기 부위별로 이렇게 다 있거든요. 뭐 도가니, 삼겹살, 차돌박이 알아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특별한 홍쌀국수 요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반세오랑 쌀국수인데, 쌀국수집 리뷰 많고 평점 좋았던 거를 좀 찾아봤는데 여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되게 유명한 쌀국수 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얻어 걸렸죠. 호텔 근처에서 한 15분 거리 걸어올 수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서 한번 기다리고 먹어볼게요. 아, 현지 느낌 물씬 나죠? 이게 기본으로 있는 토핑들인데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이건 손을 대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고수들 가득 있는데 저는 또 고수를 못 먹다 보니까 패스. 고수 나왔어? 난 시키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나왔는데. 요것이 비기고 요것이 스몰. 대보자 한 같이 나란히 놓고 보면은 요 정도 차이. 남자들은 큰 거 먹어야겠는데. 잘 드시는 분들은 큰 거 드세요. 야, 본토의 쌀국수. 아, 이거 카페 소다는 신석이 보신 분들은 커피에다가 연유를 섞어가지고 먹는, 우리 멤버들이 진짜 좋아했던 거. 그리고 일단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에서 국물 한번 먹어봐야죠. 고기들이 실해요. 국물 한 맛 한번 볼게요. 맛있지? 와,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하노이식 쌀국수에 비해서 국물이 좀 덜 진하다 막 이런 평이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 진한데? 이게 아마 그 모든 고기 넣은 거랑 그냥 기본 버전도 차이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물 너무 맛있어. 해장해야 될 것 같아. 맛있지? 어제 술 먹었어? 맥주 한 잔. 해장 되겠네. 야, 리뷰들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인생 쌀국수 집을 찾은 것 같다고. 아, 너무 깔끔하고 이게 제가 사실 고수를 못 먹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저 같은 고수 아예 못 먹는 초딩 입맛들이 오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몬드 소스랑 칠리, 핫칠리 소스. 아몬드 소스만 올려서 먹으면 좋아하고. 맛있어.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쌀국수 맛이랑 그게 좀 흡사한데 우리나라 쌀국수 집에서 제일 맛있는 집 가서 먹는 느낌. 근데 이게 여기서 이 나라 돈으로 금안동이니까 얼마지? 단위가 여기 너무 커가지고 비싸 보이는데 5,000원이에요 5,000원. 이렇게 해서 5,000원이니까 진짜 싼 거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먹으려면 13,000원 정도 내야 되지 않나.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고기 고유가 많은 게 너무 좋은데요. 몇몇 리뷰에서는 좀 질기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질기지 않아요. 베트남 가서 베트남 커피 마셔봐야지. 저 커피를 원래 아예 안 마셔요. 근데 베트남 커피는 마셔. 이게 우리가 옛날에 PC방 자판기 커피 있잖아요. 그건데 진짜 얼음 넣어서 시원한 그런 거. 완전 달다. 소스 하나를 올려서 검은 소스를 살짝 올려서 국물을 좀 담아서 미쳤다. 반새우를 먹어봐야 되는데 베트남 왔어요. 반미도 먹어보고 싶은데. 반미 알아? 바게트 같은 거 안에다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먹는 반미 샌드위치. 언제 다시 여기 올지 모르니까 씨. 근데 고기가 너무 많은데 나는? 먹어도 먹어도 고기가 계속 있어. 아, 내가 먹방 유튜버 치는 걸 진짜 못 먹어. 깔끔하게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니 오빠가 내가 보니까 앵글도가 없더라고. 딱 하나로 말했어. 그래서 심심한 거야 이게. 저의 산으로 찍어서 그래. 나 마이크도 없어서 핸드폰으로 하는 거 봐. 아 이거 마이크야? 마이크.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해? 난 몰라도 괜찮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요리에 대한 정보를 보려고 보시는 게 아니야. 내 얼굴 보려고 보시는 거야.